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일본 총영사관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은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인합학 시의원 전원에게 경고성 서한을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일본 총영사관이 부엔아팍 시의원 전원에게 기린비 건립에 대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총영사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한번 뵙고 싶다고 자기가 역사적인 설명을 좀 한번. 근데 우리 시의원들이 다섯 명이 다 받았거든요. 부엔아팍 씨는 글렌데일 씨에 이어 남가주에서 두 번째로 위안부 기린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 니이미 일본 총영사는 시의원들을 오찬에 직접 초대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 배경을 소개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더구나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경고성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1994년도에 사과를 했고 자기들이 1963년도에 보상을 했고 이 문제는 끝난 문제다라는 것. 니이미 총영사는 또 위안부에게 보낸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까지 동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총리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에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끼친 아픔에 대해서 유감을 생각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미주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주 동포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해내자는 게 위안부 기린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방해 공작이 확인되면서 한인 사회는 분노마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